영화 바람관계 사라지다 알아요? 죽기 전에 봐야 하는 명작인데 배경이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예요. 지금은 벤츠부터 BMW,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는 SK이노베이션도 3조 원이나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생산하게 될 연간 배터리량만 30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의 2위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 100m 밖에서 봐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죠. 이쯤 되니까 주력 사업이 배터리였나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점유회사예요. 인수가 되고 기업 이름을 바꾸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사업 분야도 넓혀왔는데 어쨌든 기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석유와 화학에서는 80%가 넘는 매출을 만들고 있어요. 석유만 놓고 봐도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당연히 정유업계 상황에 따라서 실적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데 2019년부터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미국이 값싼 셰일가스에서 뽑은 원유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정제 마진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정제 시설을 대폭 확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공급 과잉 때문에 정제 마진이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에서 5달러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외에도 유가 하락이나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국제 수요가 줄면서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정유사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먹구름 사이로 햇볕이 아니라 답도 없는 허리케인이 고개를 내밀어요. 코로나19가 터집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석유 제품 소비도 국내 에서만 5.7%나 줄어요. 5.7. 이렇게 말하면 감이 오나요? 조금 더 쉽게 비교해볼게요. 1998년 IMF가 발생했던 이후로 감소폭이 가장 컸어요. 심지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감소폭이 5%가 안 됐어요. 그만큼 코로나 피해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 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는데 휘발유는 2.17%, 경유는 4.63%, 항공유는 무려 44%가 줄어요. 그런데 이런 수송연료는 기본적으로 정유사에 돈을 벌어다 주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정유사들의 실적이 바닥을 쳐요. 적자가 안 난 곳이 없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적자만 2조 5천억 원을 넘겼는데 이 중 85% 이상이 석유사업 부문에서 나왔어요. 매출도 2019년보다 30% 이상 감소했고 그런데 이렇게 흑빛, 잿빛이었던 분위기가 해가 바뀌면서 달라져요. 물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17.2%가 줄고 적자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관련 소송 합의금 등으로 인해서 이어졌지만 영업이익은 5,02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해요. 심지어 대부분의 사업에서 실적이 개선되는데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주력인 석유 사업과 함께 유일하게 분기 적자가 이어졌던 배터리 사업에 집중해볼게요. 우선 석유 사업 부문 상황이 좋아진 이유부터 살펴볼 건데 지난 겨울에 기록적인 한파가 미국 전역을 덮쳤거든요. 정전의 도로마비는 기본이고 시추 장비가 얼면서 원유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정제 마진이 예상하지 못한 미국발 공급 감소로 크게 개선돼요. 여기에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도 오르는데 한 번쯤 이 말 해봤을 거예요. 코로나만 끝나면 무조건 놀러 다녀야지. 저도 한 만 번은 한 것 같아요. 다행히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 백신이 보급되니까 사회적 통제가 완화되고 동시에 억눌렸던 외출에 대한 욕망이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이동 수요가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만 해도 평균 52.43달러였던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올해 3월에 들어서면서 평균 71.54달러까지 뛰어요. 결과적으로 1달러 미만을 기록하던 정제 마진이 4월에 손익분기점인 4달러에 가까워져요.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오르니까 정유사가 미리 사뒀던 원유의 가치도 그만큼 좋아져서 재고 평가 이익이 커져요. 물론 최근에는 정제 마진과 국제 유가가 정체 중인데 글로벌 정제 시설 폐쇄로 인한 공급 제한에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겹치면서 석유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실제로 석유 수출 기구인 OPEC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원유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생산량 확대를 결정하기도 했죠. 여전히 코로나19 같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올해 1분기 4,161억 원을 기록했던 SK이노베이션의 석유 사업 분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SK이노베이션이 탈탄소 흐름에 맞춰서 수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이미지 변신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돼요. 석유화학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정유사들과는 다르게 기존 석유화학 업체 지분 매각을 진행합니다. 기름이 익숙하고 기름이 당연했던 정유업체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업체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배터리 사업 부문은 매분기 매출 신기록을 만들어 왔는데 지난해에는 헝가리 1공장과 중국 창조 공장 가동으로 판매 물량이 늘면서 처음으로 조단위 매출을 냈어요. 하지만 해외 공장의 초기 비용 때문에 4,265억 원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연간 적자가 있었고 올해 1분기에도 사업 부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적 개선에 실패했어요. 성장하고 있지만 매출액 비중이 정유나 화학보다 낮고 수익성도 적자로 부진한데 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는 걸까요? 친환경 정책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전 세계 공통 트렌드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데 2030년까지 2억 3천만 대의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10명이 차를 사면 그중 한 명은 전기차인 그런 수준까지 보편화되는 거예요. 성장세가 엄청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해 전 세계로 판매된 324만 대의 전기차 중에서 미국의 비중은 10%였거든요. 심지어 전기차 침투율도 중국이 5.7%, 유럽이 11.4%일 때 미국은 2.3%가 끝이었어요. 전기차 시장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려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왜 미국으로 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뉴딜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생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정책인데 덕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5년 240만 대에서 2035년 800만 대로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중국과의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고 있기도 하고 뭐 어쨌든 성장이 눈에 보이는 만큼 시장을 미리 선점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을 SK이노베이션이 모를 리 없겠죠. 미국 조지아주에 올해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어요. 1공장은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에 탑재되는 NCM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데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고밀도 니켈 NCM 배터리예요.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 개발을 이어오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이 공장도 미국의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연간 1.7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현재는 전기차 80만 대를 매년 생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는 포드와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더 빠른 속도로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인데 이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전기 픽업트럭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 셀과 모듈은 포드에서 생산하는 순수 전기차 모델에 장착될 예정이죠. 엄청난 투자와 확장을 통해서 2025년까지 연간 약 125기가와트시, 다시 말해 전기차 18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한편에는 불안 요소도 존재하는데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양극재 사업에도 뛰어드는데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전체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을 가질지 말지가 양극재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오기는 했지만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외부 전문회사를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가는 절감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코로나19로 이어지는 불안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찾아 떠난 SK이노베이션. 과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정상에 설 수 있을까요? 취준생을 위해 짧고 쉽게 보는 기업 분석 리포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치TV 채널 구독과 함께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